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강원도의제에 일회용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문제 범용용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있습니다. 의제의 목적으로는 급변하는 배달시장의 특성으로 일회용기 사용, 쓰레기 및 환경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범용용기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및 해결방안 모색입니다. 실행방법과 내용으로는 배달업종 일회용기 구매, 소요, 예산 확인, 행정 일회 사용 후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회용기 행정비용 확인, 지역 내 배달음식 업체별 특성 조사, 실험 적용 대상 업체 업종 선정, 범용용기 디자인 및 설계 제작, 그릇 수거함 제작 비치, 대규모 급식 및 취사시설 설치된 공간 섭외, 선정된 배달음식 업체 대상 공유 그릇 사용, 그릇 수거 및 분배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증적 사례와 데이터 획득과 소비자 반응조사, 음식점 반응조사, 행정반응조사 등이 있습니다. 기대효과로 일회용 용기 사용 감소 사례를 기반으로 배달업체 범용그릇 사용에 관한 조례 등 개정과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추진 주체는 지역 내 공공배달 시민단체 연계, 사회적 협동조합 가치같이 강원혁신포럼 참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아, 안 깔아놨네. 네. 오늘은 타이밍을 합니다. 아, 오늘 짐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. 주부가 여기에 맞는 거야? 네, 3.38. 아니, 먼저 썼던 게 겉에 사이즈는 똑같고 이제 안이 좀 두꺼워지니까. 아, 아무래도 이제 먼저 썼던 튜브가 같은 규격은 맞는데 좀 약간 늘어나 있다 보니까 조립할 때 안쪽이 씹힐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그냥 새 걸로 넣는 거예요. 봐봐봐. 럼블렛 타이어 일반. 일반 타이어. 일반 타이어 그냥 밟으면은 푹푹 들어가네. 위에 위에 올라가면 쑥 가라앉겠네. 그럼 밟으면은 가라앉겠지 아무래도. 어, 저 지금 내려가 이렇게. 아, 근데 이거는 밟아도 안 가라앉죠. 아, 안 가라앉네. 예. 네. 아, 마찬가지로 분명 잡기가 어려운데. 아, 들어가죠. 오, 그러네. 딱딱해. 버티네. 네, 버텨요. 네, 누르면은 하나 안 돼요. 밟았을 때 그냥 이것만 밟으면 이거 하나만 밟. 그러네. 가요. 그럼 얘는 일반은 얼마야? 이건 이제 뭐 판매 회사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한 3만에서 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? 보통 평균. 정원은? 일반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죠. 한 5만원 정도. 두 배까지는 아니고 조금, 네? 조금 더 비싼 거구나. 기존 통바퀴보다는 나아요. 가격이 좀 낮죠.
2차에 쓰는 거니까 2차 쓰는 거 아니에요. 와 가볍다 차. 원래 가벼운가? 배터리가 리튬이 들어가 있으니까. 아 배터리 때문에 가볍다고? 네 제가 지금 방금 밀고 이렇게 걸쳤잖아요. 굉장히 힘들어요. 아 배터리 무게 때문에. 그렇죠.